구호환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아, 예. 일어서서 구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피켓 들어주십시오. 반노동, 반시민의 결정체, 시의회를 향한 구호환하겠습니다. 피켓은 모두 빨간색 부분이 보이도록 들어주십시오. 구호는 단체협약 유린하는 제천시의회 각성하라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면 단체협약 유린하는 제천시의회 각성하라, 제천시의회 각성하라로 후청해 주시고 마무리는 투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협약 유린하는 제천시의회 각성하라! 각성하라! 민주당아! 제천시의회 각성하라! 제천시의회 각성하라! 투쟁! 두 번째 손피켓은 노란색 부분이 보이도록 들어주십시오. 구호는 단체교섭 수정발의 근거를 제시하라로 하겠습니다. 단체교섭 수정발의 근거를 제시하라! 단체교섭 수정발의 근거를 제시하라! 근거를 제시하라! 네! 세 번째는 다시 빨간색 부분이 보이도록 들어주십시오. 구호는 공무원도 시민이다. 김홍철은 사죄하라로 하겠습니다. 공무원도 시민이다. 김홍철은 사죄하라. 공무원도 시민이다. 김홍철은 사죄하라. 김홍철은 사죄하라. 투쟁!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쟁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천시지부 수석부지부장 최진태입니다. 투쟁! 네. 단체협약을 누리는 제천시의 규탄 투쟁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노조와 제천시는 지난 6월 28일 1년의 교섭 끝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천시의회는 제280회 임시회에서 장제비 관련 조례를 삭제하였고 제281회 임시회에서는 안식휴가 관련 조례마저 독단적으로 묵살하였습니다. 이에 공무원 노조는 10월 7일 제천시장을 면담하여 동조례안의 재상정을 요구하였고 시는 동의하였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10월 5일과 10월 8일 두 번에 걸쳐 의장을 만나 조례 삭제의 이유와 경과를 묻고 문제 해결을 위하여 협의하려 하였으나 개인 사정을 이유로 만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공무원 노조는 이를 대화 거부로 볼 수밖에 없었으며 운영위원회를 통해 투쟁을 결의하고 10월 10일 성명서 발표 현수막 개청, 10월 11일 본회의장 앞 피켓 시위, 10월 14일 출근 선전전, 10월 17일 제281회 임시회 방청 투쟁과 월정수당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고 10월 21일 시의장을 만나 다시 한번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였으나 현수막을 내리면 대화를 해보겠다는 식의 억지 주장만을 되풀이하여 더 이상의 대화가 무의미함을 선언하고 오늘의 제천시의회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제천시의회는 지금이라도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공무원 노조는 제천시의회의 반민주, 반노동적 행태가 시정될 때까지 연대단체는 물론 시민단체와 함께 투쟁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투쟁! 네, 이어서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김조업 위원장을 대신하여 노정섭 부위원장의 투쟁사가 있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부위원장 노정섭입니다. 투쟁! 네. 정말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제천시 의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10년간 제천시 의회 의정 활동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6대, 7대, 8대 모두가 똑같게 시정감시와 견제의 역할보다는 공무원노조와 갈등으로 언론에 크게 보도되고 이슈를 만들어온 결과가 13명의 의원 중 겨우 2명만이 7대 의원, 8대 의원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민들의 눈높이고 심판이었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제천시의회가 기가 막힌 의정활동은
조례 재개정입니다. 전문성이 부족하고 실력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실적을 나눠먹기 식으로 하려는지 자체적으로 순번을 정해놓고 차례대로 대표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수정 발의안과 예산 심의입니다. 수정 발의는 몇 사람이 모여서 멸실 잡으로 정하고 예산 심의는 원칙도 기준도 없이 난도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의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고 시민들을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의원 자리는 완장이 아닙니다. 더 이상 탁상공론이 아닌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사태의 해결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오늘 이 결의대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천시에서 전향적인 방향 제시가 없다면 우리들의 방식으로 끝장투쟁으로 돌파할 것을 분명히 밝혀드린 바입니다. 동지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목소리가 이래서 끝장투쟁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끝장투쟁 자신 있죠? 네! 예, 고맙습니다. 투쟁! 다음은 전국 공무원 노조의 항의서 전달과 연좌 농성장 설치 투쟁이 있겠습니다. 항의서 전달은 권순일 지부장과 전국 공무원 노조 소속 국외 충북 지부장단이 연대하여 하겠습니다. 지부장 권순일입니다. 주제! 1년간의 교섭 끝에 체결된 단체협약을 제천시의회는 유린했고 자칭 노동운동권 출신이 앞장을 섰다는 것에 더욱더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의회에 몰상식하는 행위에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맨 앞에서 돌파하겠습니다. 주제! 예! 지부장님들 다 나와주시죠. 손피켓을 들어주십시오. 세 가지 구호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빨간색 손피켓 보이게 들어주십시오. 단체협약 유린하는 제천시의회 각성하라. 단체협약 유린하는 제천시의회 각성하라. 제천시의회 각성하라. 투쟁. 다음은 노란색 보이게 들어주십시오. 단체교섭 수정발의 근거를 제시하라. 단체교섭 수정발의 근거를 제시하라. 근거를 제시하라. 다음은 빨간색으로 보여주십시오. 공무원도 시민이다. 김홍철은 사죄하라. 공무원도 시민이다. 김홍철은 사죄하라. 김홍철은 사죄하라. 부장님. 거기로 가. 이기현 부장님으로 가고. 네. 지부장님. 우선 우회만 붙자, 우회만. 우회만? 어. 아, 여기 지부장으로 가고. 그래서 우회만 붙으면 돼, 우회. 그때 뭐 했나? 가운데 눌러내. 가운데 눌러. 가운데 쪽에. 그거 아니에요. 가운데는 위쪽에.